지난 에피소드까지 반자동 곡시청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예, 의외로 간단하게 제대로 코드는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한 5번 정도에 나눠서 표준원의 인코딩 코드를 같이 볼 거예요. 표준원행은 194개국, IMF에 가입된 194개국 각각의 모든 읍면동 권역에 지점을 운용한다. 상정을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코딩 코드 내용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진도 나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 에피소드까지 진행했던 국세청의 동작 메커니즘, 반자동 국세청이죠. 반자동 국세청의 동작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고 다 충분히 팔로잉 하셨다고 상정하고 코드를 진행을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잘 이해를 안 되신 분들은 이전 에피소드 96번 이전 에피소드도 완전히 학습을 하시고 이번 에피소드부터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시기 바라요. 자, 우리 표준은행을 코딩할 텐데 앞으로 에피소드 5번 정도 나눠서 할 겁니다. 나누는데 자, 국가는 자국의 모든 국민과 기관에게 전자유권을 발급한다고 가정합니다. 전자유권은 우리가 작업한, 우리가 코딩한 거죠. 우리 팀 주피터가 코딩한 전자유권을 발급한다고 가정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국민들이 뭐 성능이 좋든 나쁘든 스마트폰을 활용한다, 이용한다는 거죠. 하는 상황을 상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가능한 국가인데 한국 정도 수준 되는 국가들이 많지가 않아서 당장 우리 표준은행을 런칭한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국가가 우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는 약간의 제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저가형 저렴한 스마트폰, 그러니까 보급형 스마트폰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프로젝트와 같이 진행을 한다면 좀 더 바람직하겠죠. 자, 그래서 자국민간, 그죠? 자국민간,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한국 국적의 홍길동과 한국 국적의 성춘향 간의 거래, 또는 자국민과 역외 국민 간의 거래, 한국의 홍길동과 중국의 손오공 간의 거래, 건두원을 2000cc 건두원을 사고 팔고 뭐 그런 것도 그러겠죠. 그런 걸 경우에는 일단 상장은 판매자 소속 국가 국세청의 승인을 전제한다고 상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울산에서 권두운 뭐 2000cc를 제작해서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손오공에게 판매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한국 국세청의 승인을 전제한다는 거죠. 이런 거래나. 그렇죠? 그리고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들이 소속된 각각의 수플러, 각각의 은행 잔고 가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국세청이 한국의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손오공에게 팔았다. 그러면은 그 물품 가격만큼 손오공의 은행 잔고는 증액되고, 그리고 손오공은 그만큼 물품 가격만큼 잔고에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니까 각각의 수풀이 한다는 거예요. 손오공이 소속된 수풀, 그리고 홍길동에 소속된 수풀. 그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울산에 살고 있다. 그럼 울산의 수풀이 홍길동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플러스하고, 그리고 또 손오공은 저기 중국의 청도에 소속돼 있다. 그럼 청도에 할당된 수풀이 손오공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거래잖아요. 두 가지 두 수풀이 어느 한 계좌는 은행 잔고를 올리고 어느 한 계정의 잔고는 차감하는 것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거나 같이 진행되지 않거나 해야지 어느 하나만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두 종류의 이벤트가 동시에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 코드로서 구성을 구현할 거예요. 자, 그리고 기준 통화는 표준화폐입니다. 표준화폐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홍길동과 손오공 사이 국적은 서로 한국과 중국으로 다르지만은 기준 통화는 표준화폐로 하고, 한국의 홍길동은 한국의 원화, 그리고 중국의 손오공은 중국의 위안화로 실시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듈도 작성할 겁니다. 마찬가지 뷰 모듈도 작성 구성할 거예요. 뷰로 해서 내가 나의 재무제표를 한국 원화로 보고 싶으면 원화로 보고, 중국 위안화로 보고 싶으면 위안화로 보고, 달러로 보고 싶으면 달러로 보고, 실시간으로
각국 통화로서 각자의 재무제표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 엔터티는 자신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소속 수풀에 보관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홍길동은 홍길동이 대표로 있는 엔터티, 그러니까 영리 혹은 경제적 활동을 홍길동의 경제적 활동을 대표하는 엔터티죠. 그 엔터티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홍길동이 소속된 울산에이라고 한다면 울산 수풀에 보관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암호화해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홍길동 본인만 이 파이낸셜 리포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 수풀이 은행 거래 당사자 각각의 은행 잔고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수풀이 각 당사자에게 잔고 조정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하고 각 당사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가 자기 임의대로 잔고 조정을 할 수도 없고, 수풀이 각 당사자의 잔고를 임의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 그죠? 수풀과 각 당사자가 서로 서로가 서로의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이용을 해서 개별 엔터티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하고 각 엔터티, 내가 울산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울산 수풀이 나의 개인정보, 나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마음대로 열람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각 엔터티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수정할 권한은 소속된 수풀입니다. 홍길동이 소속된 수풀이 울산이라고 한다면 울산 수풀이 홍길동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 홍길동은 울산 수풀의 승인하에 자신의 파이낸셜 리포트에 특정한 금액을 추가하거나 혹은 빼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분식, 회계분식이죠. 회계분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관과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각 수풀의 책임과 권한은 국가가 규정하도록 그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 수풀은 표준은행의 특정 지역 지점으로 기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은행은 IMF 194개 회원국 각각의 모든 은면동 권역의 지점을 운용하는 것으로 상정을 하고 코드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은면동이 한 3,000개 되고, 중국에는 한 10만 개쯤 되죠. 10만 개 되고, 그리고 미국도 뭐 한 5만 개, 3-4만 개쯤 될 거예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개의 은면동이 있죠. 그 수백만 개의 은면동에 각각 다 지점을 운용한다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지점은 온라인 지점입니다. 그죠? 온라인 지점이죠. 온라인 지점이니까 실제 건물을 사거나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표준 런칭 은행을 런칭 시점에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구성합니다. 그죠? 194개 수백만 개의 은면동에 거주하는 수십억 인구가 표준은행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서비스를 이용할지 여부는 각 국가 각 지역과 및 각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일단 서비스는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개인이나 국가나 지역이 이용할지 여부는 그 사람들, 그 단체들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 우리가 앞으로 5번 정도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실제 코드를 구성을 하나씩 해나갈 거예요.